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듀얼 블레이드 5600. 그럼 기본적인 링크너도 다 있을 거고 회작은 또 따로 없고 천 깔끔하네. EPR가 3개야? 만드는 거 같은데? 시브풀의 AD 07. 아, AD 020짜리. 15% 1.5줄. 04에 러브. 4에 40. 5에 40. 04에 럭사미그. 그렇군. 88 12% 2% 레전 18%. 스코롤을 발랐나 보고 봐. 18%. 아, 전체적으로 에디가 아, 요거는 두 줄 돼 있네. 4에 40. 추후비도 아쉽겠구만. 5에 54에 05. 럭이 없네. 공댐방 21성. 그렇군요.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편진단을 부탁드렸잖아요. 네. 제가 하드루시드 스펙까지는 맞추고 싶은데 그 반지는 보시다시피 지금 실블링이랑 루시드 뭐냐 그 반려용 거를 착하고 있고 이어링이랑 반지 하나를 마이링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보장 굿셋 유지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아니요, 그냥 마이닝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궁금하고. 아. 그리고, 방어구를 18성, 아니면 21, 22성으로 바꾸려는데, 이거를 마이세트를 쓰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될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아, 보장 구셋을 깨야 될지, 마이닝을 들고 오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아, 하드루시드요? 네. 하드루시드가 제가 듣기로는, 리비트암 레전 한 24% 둘둘이 또 하드루시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보통적으로 AD 두 줄을 좀 포함 많이 하더라고요. AD 두 줄을요? 보시는 방어구들 중에 일단 신발을 제외하고는 다 18성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라 하나하나씩 천천히. 저라면은 아 솔직히 신발도 추업이 좀 솔직히 별로라가지고 네. 저라면은 그냥 새로 하나씩 다 사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이 앱솔 방어구들을 이렇게 추억 좋은 거랑 에디 좋은 걸로 바꿔나 아니면은
무기를 아케인 시에드로 바꾸고 뚝배기를 앱돌로 바꾼다든가 그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자본의 차이긴 하죠. 저라면은 전 무기요. 그 경매장 들어가 보시면 제가 찐목록에 해둔 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도 하나 모아서 바꾸려는데. 무기가 낫긴 한데, 하나밖에 없네요. 네. 2400, 2500까지. 저는 직작할 것 같은데요. 아, 직작이 더 나은가요? 저라면? 아,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드시드를 신창분들이 꾸준히 도셔가지고 만약 대거가 나오면은 그래도 시세보다 싸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아, 저라면 할 거면 굳이 전 직작했을 것 같아요. 280억 아니에요 저기, 그지? 근데 어떻게 보면 저기 소울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위대한 루시드 들어가 있었죠. 네. 아, 소울 60은 별로 없어요. 그럼 차라리 직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쵸. 잠재가 제일 변수니까. 아, 제가 최근에 아케인 12성에서 17성을 보내봤는데, 네. 이벤트 없이 40억 돌더라고요. 45억이요? 40억, 40억. 40억이요? 네. 그래도 40억이면은 그렇게까지 높게 든 건 아니지 않나? 보통 한 50억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운작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무기 포함하면 한 100 얼마에 들고 오는 거고, 스타프 사표 한 150억쯤 되려나? 거기에다가 이제 큐브를 100억으로 하는 거. 아, 이렇게 따져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지, 아니지. 스타포스하고 하면 큐브 한 150억 정도는 할 수 있으려나? 큐브를 만약에 하면은 일단 지금 유점 한 거를 하나 사와가지고 천천히 돌릴 거. 아, 그런 것도 되죠. 유점이 이제 슬슬 엎어질 때 되지 않았나요? 이번 달 말까지인가? 네. 저는 보장 깰 것 같은데요. 보장 깨고. 보장 굿셋에. 귀걸이도 어차피 추업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하프이어링 666짜리 토도하는 것보다 잠재가 더 안 좋잖아요. 아, 그거 좀 그냥 지인분이 그냥 싸게 주셔가지고 2만원도 안 돼. 그냥 가져가라 그러셔가지고 그때 그냥 메리니 시절에 가져왔던 거거든요. 저라면 그냥 보장 깨고. 마이스터 이어링 모션이 더 좋긴 하겠지만 가격대가 더 높으니까 마이스터 이어링에다가 고이피가 빠져야겠네. 그게 마이스터링을 들고 오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세트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셔야겠네. 어떤 세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케인 가실 거면은 아케인 1에 앱솔 5셋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케인을 하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실상적으로는 나머지 뭐 윗잠 레전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라면 좀 깔끔한 템을 사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조금 바뀌어봐야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살짝만 건드릴만한 템들이 있다면은 그냥 안 바꾸고 살짝만 건드리면 웬만한 템들이 있다면 그것 좀 집어볼 수 있나요? 저는 그냥 바꿨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가요? 네. 저는 그냥 다 바꿨을 것 같아요. 추업 에디 돌리는 것보다는 별도 달아야 돼가지고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여기서 그대로 쓰다가 아예 확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가 돌리기엔 또 하이리스크라서 하나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아키의 무기 먼저 직작이 제일 먼저 낫다 이런 느낌의 말씀이시죠? 직작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저라면은 해봤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잘 되면은 좋은 거지만 안 되면은 그냥 폭삭을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썬던 그대로 유니크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근데 블랙빔 마크 같은 경우에는 메디큐브를 한 대 찔렀는데 그게 에픽에서 레전드로 그냥 바로 가가지고 레전드를 운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 엠블럼도 10장 안 됐어요. 딱 10장 썼어요. 10장 엠블럼. 그래서 직장 욕심이 있긴 한데 계속 주변에서 망해서 좀 빨리 블레이마를 하나 얻어가지고 17성 도전을 해봐야 되겠군요. 저는 보통 그냥 강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0.7%도 파강을 하는데 이게 안 좋을까요? 뭐라고요? 그 파괴확률이 0.7%잖아요 13성부터. 네네. 그때부터 그냥 파방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아 파방을 제가. 해서 한다고요? 네. 헥스랑 그건 뭐 자기 선택이죠. 보통 안 하니까요. 저라면은 일단은 마스터 링에다가 이어링을 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무기를 사지 않았을까요? 그 혹시 마스터 링 이어링 그 매물을 좀 보고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골라놓은 건 있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일지 몰라가지고. 아니 자기가 얼만큼을 원하는 거에 따라 달아서 하게 되면 개당 60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냥 확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스타포스를 제가 하게 되더라도 뭐 하나 아니 스타포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건드리기 비용적으로 가장 부담이 덜한 걸로 누구요? 파크필립님 후원 2,5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역시 아케 선택지가 굉장히 없군요. 제가 아까 찜해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거가. 아 이런 게 좀 깔끔하긴 한데. 근데 이어링이 138억이 될 정도면은 그냥 아켄시에이드 하나를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니면 방어구를 바꾼다든지. 어떻게 보면 또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직접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것도 유잠 있으니까 추억만 아, 유잠은 지금 싸게만 씁니다. 그냥 쓴다면 대아시드스를 토드해가지고 아니 그건 에디가 안 좋아요. 아 그럼요. 차라리 에디 아까처럼 두절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작하면은 비슷할라나? 네. 네? 아, 안 먹어? 아, 잠깐만. 네. 아, 알았어. 그렇군요.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직작이요? 비용을 어느 정도 잡아야 돼? 유장까지 하면 한 30억? 살 때 얼마예요? 38억? 네, 그쵸. 찜해준 게 38억. 아, 얼추 비슷할 악공, 것 같기도 한데. 악공 스크롤이 그게 잘 붙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제가.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링은 확실히 직작이겠죠? 이어링은 몰라도? 마이스터 링을 직작한다고요? 링은 힘든가요? 아니 오히려 할 거면 마이스터 이어링을 해야지 마이스터 링을 직작한다고요? 그건 조금.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는 12-96 이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30퍼면 30퍼 좀 애매해가지고. 아아 여기 가격대가 좀 핫하군요. 네. 아 아 33%. 아 요새 그냥 레전 자체에 반지가 비싸가지고. 반지 바꾸려면은 무기를 먼저 바꿔야겠는데. 한 50억 60억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30%짜리 들고 오려면은. 그렇게 되겠죠. 65억에 33%짜리 하나 봐두고 있었는데 그게 팔렸더라고요. 리브다크 데리컨 신청 가능하실까요? 아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해보시죠. 뭐 매물 나온 걸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어차피 마이스터링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 이해하셨습니까? 아, 네. 방어 것들은 웬만하면 다 바꾸는 게 낫다고. 그 돔이랑 메코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이거 다 다음이 그거니까요. 놀장템이거든요. 놀장템이라 한 번에 가야죠. 아 알겠습니다. 아 됐습니까? 아 뭘 바꿔야 할지 몰랐었는데. 아 대강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예, 네, 딱딱 갈아치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편해지네요 사람. 그 다음에 이건 뭐요? 유니온도 마무리 좀 지으시고. 네, 6천원 키울 거 지금 그 뭐냐 쪼렙템 내풀었습니다. 폐공작도 좀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봐야겠군. 폐공작을 하면은 그냥 공유력 주문도 그냥 가져다 하면 되고. 파크필립님 후원 12,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이게 최종 콘텐츠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페이스북이 안 돼갖거든요. 하트랑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맥이긴 하죠. 하트도 어떻게 할지 좀 보시고. 아 하트 페어리 하트 티타늄 하트. 아 네네 하트로 폐공작 나머지 이제 올리시고 해야지. 아 됐습니까? 에 그 방어구들 바꾸는 것보다 하트랑 폐공작 그거는 더 나중에 해야 되겠죠. 아 선택 차이죠. 자기가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폐공 이런 걸 건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트도 똑같죠. 한 번 사게 되면 끝이라서. 죽은 작 할프 치고 어디 급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아 어쨌든 그림은 잡힌 것 같습니다. 아 됐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할지 선택을 잘 해보시죠.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